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여름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의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통영보건소를 비롯해 경남지역 각 보건당국은 어패류 익혀먹기와 조리기구 소독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해수의 접촉이나 어패류 생식 등을 통해서 감염되며 치사율이 최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이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경남 지역 물놀이형 시설 79곳의 수질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 가운데 한 곳은 탁도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와 인공실개천 등의 물놀이 시설로 환경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과 용수 교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 상반기 각 시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걷지 못할 세수 3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으로 매출을 초과한 매입 부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분 131억 원,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탈루세원 52억 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등과 관련해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까지 2만여 명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주민소환 투표 서명을 받은 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서명을 끝내고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장 매물 가운데 최초 감정평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가 4차례 유찰 끝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는 오늘 창원지법 마산지원 경매법정에서 1,150억 원에 한 채권자에게 낙찰됐습니다. 창원시 양덕동과 봉암동에 걸쳐 12만 제곱미터 크기인 성동산업 마산조선소는 성동산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경매에 넘어갔고 최초 감정평가액이 2,200억 원으로 나와 역대 공장 매물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KBS 창원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방송을 조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특히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에 치우쳤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자치단체의 후속 대책 마련 등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 예산에 대한 점검 방송을 통해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경남과 전남의 해상 경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합니다. 통영 기선 권연망 어선과 남해 연안 자망 등으로 구성된 경남 연근의 조업구역 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남해 수협 앞에서 대법원 판결 규탄 시위를 한 뒤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서 해상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